문재인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 표가 됐었다. 이것만 전제를 해놓고 바라보면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아. 김건희가 진보 바보라 그랬잖아.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민주당에서 조국 죽인 거야. 김건희 똑똑하잖아. 학력 위조는 했지만 공부는 못했지만 머리는 좋은 여자야. 한세를 딱 분석하잖아. 그러니까 영부인이 됐지. 대통령 후보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제대로 하네. 똑똑하구만. 공부는 못했지만 똑똑은 하다. 우리 남편도 의리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충신이에요. 윤석열 의리 있다고 그랬잖아. 지방에 파면돼 있던 검사를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문재인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 조금만 연결만 돼도 의리 지키는 윤석열이 문재인 모야봉을 감히 깜빵, 아우 깜빵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해. 문재인과 한패로 문재인이 요청했던 내각제 빌드업을 윤석열도 하는 거야. 윤석열도 중간에 내려온 거 알고 대통령 된 거야. 이제 생각보다 이재명이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어서 자기도 좀 붕 떠 있어. 장기적인 전략, 정치적 철학, 이념 아무것도 없지. 윤석열 정권은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집권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윤석열은 다 알고 이재명만 깜빵에 쳐넣으면 내각제 개헌하면서 윤석열은 자연스럽게 자진해서 하야 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개헌에 찬성해주고 내각제가 되고 문재인이 초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설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퇴임식 때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한 거라고 보여져. 자기의 속마음이 나온 거야. 너무 신나서. 사람들이 막 개혁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찬양해주니까 신났어. 얼굴이 막 상기가 됐더라고. 내각제 초대 총리로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대통령은 한번 하면 다시 못하거든? 근데 왜 다시 한번 출마할 거야? 이런 거 보면 아, 내각제 총리를 한번 나오려는 심산이구나. 속내가 이제 드러났구나.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야.